가장 먼저 니시미야 유메의 신작입니다.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데뷔를 하게 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스토리를 마음에 들어서 조금 드라마 작품이지 않을까 했지만 막상 진행은 일반 시아버지물처럼 진행됩니다. 거기에 안대라든지 여러가지 설정 등을 활용했지만 그렇게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2대1 장면도 나오는데 가짜인게 너무나도 티가 나서 전체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후루카와 호노카의 신작입니다. 같이 출장을 간 신입 여직원이 술에 취하면 친녀로 변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기존 온천 출장 시리즈를 살짝 바꾼 시리즈 작품입니다. 출장 시리즈보다는 친녀 시리즈에 가깝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처음 수수한 이미지를 위해 안경을 쓰고 나중에는 친녀로 변하는데 그 갭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후루카와 호노카가 생각보다 열심히 하고 액션씬 자체도 그리 나쁘지 않은 딱 평타는 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키즈마 아이리의 신작입니다. 남편 몰래 빚을 갚기 위해서 업소에서 일하게 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업소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즈마 아이리는 모든 작품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설정도 다르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맛이기에 뭐라고 평가하기도 이제는 애매합니다. 거의 드라마만 찍는데 가끔은 키즈마 아이리의 색다른 기획 설정물이나 플레이물도 보고 싶네요. 다음은 모모노기 카나의 신작입니다. 결혼은 앞두고 참석한 동창회에서 전남친을 만나면서 불타오른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동창회 시리즈라고 해서 조금 기대를 했지만 S1의 동창회 시리즈와는 다르게 드라마적인 요소는 거의 없고 전체적인 흐름이 출장 시리즈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세돈과 합을 맞췄으며 이 작품의 포인트는 흑발로 변한 모모노기 카나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가짜인 게 티가 좀 나지만 전체적인 액션은 모모노기 카나의 폼이 다시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즈사 히카리의 신작입니다. 24시간 동안 호텔에서 대본이나 설정 없이 즐긴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이상한 드라마나 설정들이 필요 없이 본인의 플레이를 다 보여줬는데 그동안의 아즈사 히카리의 작품들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준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띵작은 아니나 충분히 아즈사 히카리를 좋아하시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번 신작은 한 번쯤은 볼만한 그런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오리 히메카의 신작입니다. 오랜만에 내려간 시골에 누나가 히키코모리가 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히키코모리를 표현하기 위해 머리도 묶고 안경도 썼지만 생각보다 역할과 잘 어울렸습니다. 몸매는 딱히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테고 액션씬도 생각외로 정말 좋았습니다. 확실히 요즘 폼이 많이 올라온 게 보였습니다.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정말 괜찮았던 이오리 히메카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사히 리오의 신작입니다. 완제의 인기 시리즈인 10분 참기의 아이디어 포켓 버전입니다. 5분간 버틴다면 아사히 리오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약간 예능 같은 기획 설정물이기에 취향이 많이 갈리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완제의 작품들이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망작까지는 아니지만 딱히 볼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아사히 리오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쿠라 와카나의 신작입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감금되어 봉사를 강요받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구석이 메인 설정이며 나중에 조교되어 점점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는 일대 다수의 전투도 나오며 상당히 고생하며 찍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마지막에 스포츠 중계 리플레이처럼 발사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쿠키 영상 같은 걸 보여주는데 딱히 남자가 발사하는 걸 굳이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난조 사야카의 신작입니다. 등교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 쓰레기집에 방문하는 미인 여교사라는 작품입니다. 남자 배우로는 토오루가 출연하는데 메인 설정이 키스다 보니 정말 맛있게 먹어 해치웁니다. 늘 제가 눈에 거슬렸던 억지스러운 표정 연기도 확실히 전보다는 자연스러워졌고 마법의 무력을 사용하는 작품이기에 오히려 연기력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발전한 모습이 보여졌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다음은 사사키 사키의 신작입니다. 절정을 뛰어넘는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그냥 플레이물입니다. 아이디어 포켓 신인들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사사키 사키입니다. 워낙에 귀여운 이미지이기에 플레이물이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신인급답지 않은 노련한 모습과 신인의 풋풋함 이 두 가지를 모두 같이 보여줍니다. 확실히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여배우이며 플레이물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카에데 카렌의 신작입니다. 1인칭 작품이며 여러가지 상황극 작품입니다. 구도는 일반 1인칭인데 전체적으로 살짝 VR 작품과 같은 느낌으로 진행됩니다. 외모가 좋은 여배우들의 1인칭 작품들은 웬만해서는 다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작품도 카에데 카렌의 매력을 정말 잘 보여줬는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필터를 조금 잘못 써서 그런 건지 후보정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어느 장면에서는 너무 누렇고
어느 장면에서는 너무 하얗게 나옵니다. 영상미적인 부분에서 너무나도 많은 아쉬움이 남긴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1월 최대 유망주 나가하마 미치리의 데뷔작입니다. 예약 판매만으로도 12월 판매 랭킹 7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신인입니다. 예고편 그대로 미드도 훌륭했고 웃는 얼굴도 귀엽고 밝은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능력치를 상체에 올인한 것처럼 하체 쪽은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3년차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확실히 엄청난 포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평도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이제 데뷔한 신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카무라 미우의 신작입니다. 죽도로 싫어하는 상사와 온천여행에서 한방을 쓴다는 기본 온천출장 시리즈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두 달 만에 신작이 나왔습니다. 거의 격월로 작품을 내기에 반가운 것 같으면서도 오랜만이라 그런지 딱히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작품은 그냥 평범한 온천출장 시리즈와 다를 게 없습니다. 보면서 특별히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은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무난한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치노 아오이의 신작입니다. 수영부 고문 선생님이 불량 학생에게 매일 당한다는 내용의 수영부 선생님 시리즈 작품입니다. 이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1대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끝까지 1대1 전투입니다. 수영복과 이치노 아오이의 조합이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고 커뮤니티에서도 명작이라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신작입니다. 하지만 기대에 비해서 저는 살짝 많이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1대 다수가 아니란 점은 둘째치고 수영복이 너무나 클래식한 수영복이었습니다. 살짝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확실한 건 이치노 아오이의 연기가 정말 미쳤다는 겁니다. 초반부 샤워실에서 회상하는 장면에서 정말 연기력이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다음은 미즈카와 스미레의 신작입니다. 아기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스미레가 가족여행에서 시아버지와 불타오르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가족 드라마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다시 한번 패왕색의 패기를 보여줬습니다. 온천이라는 설정도 잘 활용했고 땀을 잘 활용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라 평가가 후한 것도 있지만 충분히 연기나 몸매 등 확실히 좋은 평가를 줄 만한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후키이시 레나의 복귀작입니다. 은퇴 후 약 4년 만에 다시 마돈나 복귀한 복귀작입니다. 이 누님도 같은 업계 다른 세계관에서는 워낙에 레전드 누님이기에 휴지끈이 기신 분들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작품에 별 한 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별 한 개인데 왜 목소리 다운이 아니냐면 작품의 재미보다는 굳이 이 마돈나의 작품들을 찾아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좀만 찾아보면 이미 맑은 것들이 많은데 굳이 흐린 마돈나의 작품들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다음은 미나즈키 유리의 데뷔작입니다. 이번에 데뷔하는 신인이며 마돈나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개된 프로필로는 91년생이고 키는 156cm입니다. 약간 살집이 있는 스타일인데 마돈나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데뷔작이지만 충분히 마돈나에서도 색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구지 나오의 신작입니다. 친딸처럼 여겨오며 키운 진구지 나오가 약혼남을 데려오면서 질투심이 폭발한다는 내용입니다. 토오루와 합을 맞췄으며 개인적으로는 진구지 나오는 토오루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워낙에 공격적인 스타일이기에 서로 공격에 치중하는 액션신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워낙에 먹방을 즐기는 토오루인데 이번 작품에서는 유독 침을 너무 많이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진구지 나오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장면에서는 조금 지저분해 보일 정도의 먹방을 보여줍니다. 또한 진구지 나오의 화려한 액션보다는 토오루의 먹방에 초점이 지나치게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 생각보다 아쉬운 점도 많았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유미 료와 오키미야 나미의 공동주연 작품입니다. 마돈나 20주년 특별 스페셜로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가서 같은 방을 쓴다는 내용입니다. 남자 배우는 역시나 아유미 료의 일픽인 유키 유주루가 출연합니다. 부러운 새끼 2대1을 기본으로 초반에는 온천을 배경으로 펼쳐지며 후반부는 스타킹을 메인으로 활용합니다. 두 명의 백합은 없지만 두 명의 플레이 호흡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미리 합을 맞췄겠지만 사비와 이니에스타처럼 모든 플레이가 딱딱 알맞게 진행됩니다. 거기에 유키 유주루의 엉덩이를 상당히 집중 공략합니다. 아유미 료에 비해서 오키미야 나미도 전혀 꿀리지 않았던 이번 신작. 누님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해 드릴 만한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카리 츠무기의 신작입니다. 자전거를 고쳐준 것을 계기로 깊은 관계가 된다는 작품입니다. 남자 배우로는 유키 유주루가 출연하며 옆집 유부녀 시리즈와 거의 비슷한 작품입니다. 아카리 츠무기가 적극적이며 주도하는 역할인데 생각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플레이는 주도를 하지만 결국은 유키 유주루에게 지는 그림이었고 이 시리즈에서 다른 누님들이 워낙에 좋은 연기들을 많이 보여줬기에 아카리 츠무기의 외모 빼고는 아쉬운 게 많았던 신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돈나 20주년으로 S1과 콜라보한 와시오 메이의 신작입니다. 마돈나의 인기 시리즈인 누드모델 NTR 작품입니다.
그동안 와시오 메이에 대해서 믿음만 활용하는 노잼이라고 좋은 평가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작품은 정말 좋았습니다. 워낙에 인기 많은 시리즈라 그런 걸 수도 있지만 S1에서보다 확실히 좋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후반은 아저씨들과 하는데 초반 젊은 남자 배우와 할 때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서 기대 이상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와시오 메이가 아니라 S1이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적이나 키카탄 전향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 휴지. 이상 이번 아이디어 포켓과 마돈나의 신작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신작들이 많았기에 빠진 작품들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신작들은 고정 댓글이나 본문 더보기를 확인하시면 편하고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무료 포인트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상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 휴지였습니다.